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이 지난번에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자,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자, 이번에는 검찰이 이 김용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 형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검찰도 지난 5년에 구속하고 법정 구속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항고를 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용이 법정 구속된 지 12일 만에 이 알리바이를 위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 증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용이 이 유동규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는 날, 그게 2021년 5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유동규는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자, 경기도 상권진흥회와 전흥회의 이모 씨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사람이 바로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도 그날 자신이 직접 김용을 만나서 그래서 업무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용의 약속에 적혀있는 달력 이것도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상권진흥의 이모 씨가 이 김용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해주고 나중에 이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김용을 불러 김용의 조사를 하면서 경기도 상권진흥회의 이모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경기도 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 올해 나이가 63살입니다.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이 김용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용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 위증교사를 했다 하는 점에서 똑같은 범죄가 아닐까. 그러니까 막 잡아 떼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이재명 패거리들은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의혹은 지난 5월 달에 김용 재판에서 불거졌습니다. 자, 이 김용은 유동규에게 불법 정치 자금 8억 4,700만 원 혐의로 작년 11월 달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 재판에서 여기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이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당시 재판에서 이 씨는 김용이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받는 날로 지목된 2022년 5월 3일 자신이 김용과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와 달력의 화면도 보여줬습니다.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상권진흥회 이 씨가 법정에 출석해서 김용의 혐의를 부인한 취지로 알리바이를 댄 겁니다. 그러나 이 씨의 증언과 사진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속적으로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이 사진도 휴대전화에 자,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휴대전화에 자, 5월 3일날 2021년 5월 3일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따로 붙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자, 이 씨가 검찰 조사부터 신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인 이 씨가 본인의 이 위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하면서 본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힌 사람이 바로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 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풀어준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창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창훈은 자, 자기 편이면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말하자면 위증하거나 또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자, 그러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증거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로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판사가 개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판사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이런 판사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 김명수 키즈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 이유대로 가지고 기각하고 저런 이유대에서 기각하고 자기 편은 모두 다 기각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발부하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발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판사인가 정치를 하고 있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김용희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위정과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대부분을 자백해서 구속할 필요가 크지 않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풀려나고 난 뒤에 1심 재판이 이렇습니다. 자, 1심에서는 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의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3부, 자,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에게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용 측의 증인인 이 씨, 지금 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의 이 씨의 위증과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 등을 통한 피고인 측과 사건 관계인 등과의 간접 접촉 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관련자들의 이 변호사들과 만나서 접촉하고 이런 게 확인됐다는 것은 바로 이 증거인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 김용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증거인멸 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본인 김용에게 형량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게 때문에 앞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검찰은 김용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실장이었던 서모 씨 그리고 박모 씨 등이 위증교사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증교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주변에서 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 이걸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게 일관되게 유동규 증언을 통해서도 유동규에게도 자, 지난번에 김용은 구속되기 직전에 검찰을 부처 앞이기 전에 저 태백산모로 도망을 가라. 아니면 이 음식 쓰레기를 먹고 병원에 입원해버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김용이 이 그 유동규에게 증거인멸, 도주를 말하는 촉구한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그 앞에는 또 정진상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유동규에게 밖으로 던져버리라. 이렇게 했던 거.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때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것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후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재명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 자체가 어리석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동규가 교통사고 난 뒤에도 자, 5명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소환되면서 또다시 야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가는구나. 갑자기 세탁소 주인도 자,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세탁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자를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저기 익산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모텔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사건에서도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같이 피고인이 되어 있는 김진성 씨도 무섭고 떨린다. 그래서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배성희 변호사로 하여금 자, 법정에 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장문을. 자,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빨리 진행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는 정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이모 변호사, 김용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도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내용이 전혀 없다.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김용은 구속됐고 다시 김용의 또 다른 혐의 즉 위증교사 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김용의 혐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재명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이재명의 범죄 혐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 정말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빨리 이들을 일망타진해가지고 감옥에 격리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관련 기사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냐. 기사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 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혐의가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도 구속됐다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빨리 검찰도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